야, 어머님 뭐 드시러 가실까? 제일 좋은 미식가니까. 네, 제일 엄마가 행복할 시간. 호박찜인가봐. 호박 안에 오리가 오리지. 있어요. 잘 봐야 돼. 맛있게 생겼어요. 야, 이게 뭐야? 아유. 와. 야. 와. 와. 오리가 진짜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오리가 혈관에 좋고 혈액을 또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특별하게 오리를 준비한 거예요. 나도 그건 알아. 내 경색으로 엄마 쓰러졌잖아, 한번.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이렇게 엄마한테 좋은 음식을 했구나. 그러니까 뇌 경색도 앓으셨고 그러시니까. 어머, 딸 안 난 사람은 서로 와서 어떻게 살까? 나는 이런 딸이 있다는 걸 참 행복해. 저 오늘은 맛있게 드시면서 혈관도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만 그래, 드세요.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밑반찬도 다 건강식으로 맛있다, 야. 아유, 그죠? 오리입니다. 이렇게 드신 거예요. 엄마 이렇게 싸드려야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겁나게 좋아, 보라.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 다 이제 가도록 해요. 물 먹기 전에. 동시에. 어? 엄마, 나랑 같은 거 들고 오셨네? 이거 아까 축구하실 때도 드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또 혈관이 좋다고 하니까 어디 나갈 때면은 핸드폰은 잊어버려도 내가 요것을 꼭 가방에다 넣어갖고 생긴다. 그러니까 흑염소 진액이 혈관에 좋다 그러니까 엄마도 뇌경색으로 아프셨으니까 이것도 잘 챙겨 드시니까 너무 좋고 나도 좀 기운 날려고 나갈 때마다 꼭 챙겨 들고 다녀. 꼭 챙겨. 너도 흑염소 먹고 기운이 나가지고 전국으로 그냥 홀랄 날아다녀. 그러니까. 활동한대. 우리의 혈관 건강을 위하여. 아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건강해지니까 좋은데 이제 내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딸내미가 좋은 짝을 만나갖고 알콩달콩 살았으면 원이 이제 없겠다. 저 오빠는 이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 왜 안 나오시나 했어요. 나는 이쯤 되고 엄마 약간 체념할 것 같거든? 지금 너는 청춘이야. 그래. 그러니까 엄마 건강하게 놀이하고 건강하게 맛있게 먹고 그렇게 재미나게 삽시다. 그래. 그래. 그래도 시집은 가봐봐. 가봐봐. 그럼 가봐봐. 네. 아, 잘 봤습니다. 아, 저는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네. 무릎 안 아프시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았어요. 저는 어머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트램펄린에서 뛰는 게 좀 무리가 되시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되신다. 끝까지 다 하시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은 핵심 비결이 왠지 마지막에 드신 그것에 있지 않을까 좀 싶었거든요. 휴대전화 녹화도 이것은 절대 안 녹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 엄마랑 제가 오염된 혈액도 청소하고 당뇨도 개선하려고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이게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 흑염소 진액.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제 주변에도 그 흑염소 진액을 찾는 분들이 꽤 많아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들 흑염소 진액이 뭐 진짜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흑염소 진액이 뭐고 왜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태환 선생님. 네, 이제 흑염소는 무려 1000년 전부터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식품으로 1000년이요. 그렇죠.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검은 보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40세 전에 흑염소 3마리를 먹으면 잔병치레를 안 한다.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죠. 실제로 많은 전통 의학서에서 염소에 대해서 뿔, 머리, 고기, 간, 위, 콩팥, 껍질, 심지어 똥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적어뒀는데요. 의약서 본처 연의에서는 염소 중에서도 고력 양, 그러니까 이제 흑염소가 약효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흑염소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그 약발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흑염소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흑염소가
보양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자, 그랬더니 실제로도 흑염소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양과 혈관 건강을 돕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라는 거죠. 검증된 거. 그러면은 이 흑염소에 정말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양과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래서 흑염소를 삼저사고식품이라고도 부릅니다. 삼저사고는 이제 말 그대로 바로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세 가지가 적고 몸에 좋은 네 가지가 풍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세 가지는 지방, 칼로리, 콜레스테롤이고요. 몸에 좋은 네 가지는 칼슘, 단백질, 또 철분, 비타민 이렇게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인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적고 반대로 혈전을 막는 철분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비타민이 우리 몸의 보양에 도움을 주는데 흑염소에는 두 영양소마저 풍부하니까 당연히 보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궁금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맛을 보시라고 저희가 이제 흑염소 진액을 좀 챙겨와 봤어요. 네. 달달해. 뭔가 고소한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죠. 우리가 보통 그 무슨 진액이든 아니면 뭐가 좀 진한 뭐 그런 음료 같은 것들이나 한약이나 이런 것들은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흑염소 진액은 비린내나 누린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 저희가 먹는 흑염소 진액이 뽕나무 사료를 먹고 자라는 흑염소라 냄새가 덜하더라고요. 예로부터 이제 뽕나무가 죽은 몸도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기운을 북돋는데 좋다고 알려진 식품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뽕나무 사료를 먹은 흑염소는 일반 사료를 먹은 흑염소보다 특유의 냄새가 줄어든다고 하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양경 선생님, 그 흑염소 진액이 오늘의 주제인 혈액 오염을 청소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돼지고기, 소고기, 흑염소 고기가 있죠. 자, 이 세 종류의 고기를 프라이팬에서 살짝 익힌 뒤에 기름만 불려서 한번 굳혀봤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하얗게 굳었지만 흑염소 고기는 한번 보세요. 맑아요. 투명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흐르네요. 흘러봐도 벽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네. 실제로 흑염소의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단백질 함량이 21.2%나 됐다고 하고요. 지방은 겨우 1.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지방마저도 살을 찌우고 혈액을 오염시키는 포화지방산은 적었고요. 혈관을 청소해주는 이 불포화지방산은 57.5%로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특히 이 흑염소 진액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이 혈액을 청소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이 혈액 속에 중성지방을 배출해주는 올레산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서 심혈관계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리놀레산이라는 또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리놀레산은 돼지고기에는 없고 소고기는 또 1g당 3m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귀한 불포화 지방산인데 염소고기에는 1g당 10.9mg으로 일반 육류보다 상당히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흑염소 진액 속에 풍부한 두 이 불포화 지방산이 중성지방을 배출하게 되면 오염된 혈액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염소 진액에는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라키돈산이에요. 자, 아라키돈산은 혈관의 염증을 없애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이 응집되는 걸 막아서 혈액순환이 잘 이렇게 되도록 도움을 주는 성분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런 아라키돈산이 체내에서 자연 합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아라키돈산이 흑염소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소고기에는 0.7%, 돼지고기에는 1.3%만 들어있는데 흑염소에는 소고기의 4배에 달하는 양인 3.1%가 들어있습니다. 와. 특히 아라키돈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라키돈산이 우리 몸속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유발한 실험주에게 아연과 함께 아라키돈산을 든 식단을 공급했더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개선되면서 혈당 수치가 낮아졌다고 하고요. 또 식단 공급을 중단한 뒤 2주 후에도 혈당 수치가 완만하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기영 선생님, 예. 그 흑염소 진액이 당뇨 개선에 도움을 주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흑염소 진액 속에 있는 아라키돈산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이 아라키돈산을 투여했더니 항산화 시스템이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하고요.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흑염소 진액 속의 아라키돈산은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아라키돈산을 투여했더니 항산화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췌장세포를 파괴하고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하는 특정 성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